아이고, 아이고, 기훈 아빠, 이것 좀 읽어줘봐요. 이게 기훈이 그냥 미국 학교에서 날라온 것 같은지 이게 대체 뭔 소리가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이게? 아니, 그게 뭐라고 써있냐고요, 지금. 읽을 줄 아는 게요, 지금? 에이친 스쿨의 그러니까 H. 뭐 네. 기훈이가 네. 이 미국 학교에서 학교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다니고 있다 뭐 지금 그런 소리 아닌겨 유식하니 했네요. 그래요 이게 그런 소리였구만. 아이고 이 어린 것이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다리를 쭉 뻗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거. 그냥 그런 얘기가 이렇게 써 있는 것만. 아니 기훈 아빠 이게 그냥 뭔 소리야? 왜 그런 게 또? 미국에서 그냥 학교에서 전화 왔는지 그냥 우리 기훈이가 미국에서 깽들하고 어울리다가 그냥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대야. 이거 아니 그때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겨? 그때 선생님이 자세하게 그냥 영어로다가 그냥 메일을 싹 써서 보냈다는데 그때 그 내용 아니었잖니요. 제대로 읽은 거 맞아? 그때는 잘 지냈는데 그래요? 아이고 답답해. 그냥 우리 기훈이가 모범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써있다고 했잖아요. 영어를 못하는구만 이 양반이. 사실 말이요 내가 이 사실 중국말 쪽은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 쪽은 굉장히 헷갈리는겨. 영어는 참 어제 내가 이놈의 새끼 잡아갖고 당장 끌고 올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있으란 말이요. 뭔 소리야 당신은. 모르겠어 나도. 네, 네, 영어 못하는 아버지의 고민. 오늘. 아니, 근데 뭐, 미국에서. 아니, 그렇게, 아니, 영어로 써갖고 오면은, 그, 진짜, 저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다 일일이 해석하는 것도 그렇죠, 참 힘들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사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미국에 유학 중인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아이가 공부에 좀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저 이렇게 지금 깽까지 어제 다 좀 당황했고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뭐 나쁜 네.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학업에 대한 부적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누나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생활에도 굉장히 이렇게 누나가 많이 관여를 해서 이렇게 네. 도움을 줬었고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 누나는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아 이제 혼자 있군요. 네,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이제 혼자 생활을 네. 하게 되면. 서 이제 혼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 그 정도의 상황인데 저희가 그것을 깽까지 퇴학당한 거 너무 약간 저희가 네. 과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찌 되었든 이 제 주변에도 조기 유학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기 유학은 그야말로 정말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 이상이나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네. 유학하고 청소년 시기에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들이 원해서 가는 유학은 좀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은 한 몇 살 정도부터 몇 살까지가 조기 유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너무 일찍 보내서 네. 이제 그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영어 네, 그 네. 어학연수 맞아요. 같은 유학은 유치원생부터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네.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건 뭐 잠깐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한 3개월, 6개월 네. 가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1, 2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뭐 조기유학이라고 하면은 초등학생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이제 아직 그 본인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닌 청소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유학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진짜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여자 혼자 가는 건 안 된다 해서 굉장히 말리셨고 제 동생이 갔다 왔거든요. 남자인데. 그래서 제 동생이 갔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아니 동생은 보내주고 왜 나는 안 보내주냐 막 이렇게 항의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말리신 게 아니라 유학을 하고 있는 제 동생이 부모님한테 제가 유학 생활 해보니까 누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 깽이 된다 가면 가면은 100% 마약을 한다 이러면서 완전 난전이죠.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아침부터 거칠게 아니, 이야기가 좀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격이 좋은 사람인데 잘 어울리다 보니까 빠지기도 좀 쉬운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네. 경우는 반대로 이제 집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안 제가 갔어요? 안 간 그런
후회하죠. 우리 주부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자녀분, 우리 자녀들을 보내실 생각이 조기 유학을 좀 보낼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 저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요. 저희 애기 아빠도 전혀 없고요. 네. 일단 돈이 없어요. 돈도 없지만 저희 애기 아빠는 약간 식구는 살을 부비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라서 네. 그리고 애들 크는 게 얼마 시간이 얼마 뭐 길진 않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지 않고는 못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럼 오히려 커서는 보낼 수도 있다. 커서는 예, 본인이 벌어서는. 본인이 벌어서 가라.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생각이 없어요. 살든 말든 건 네가 알아서.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 보태주긴 하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저희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면 그렇죠. 뭐 배우는 것도 많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기 유학을 좀 보내는 경우도 많은 네네네. 것 같은데 조기 유학 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영향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아이들에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 네. 이렇게 그 시야가 넓어져서 아이들이 네. 생각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게 준지 어떤 게 계기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 형성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아무래도 그 부모님하고 부모님의 그런 가정 교육 환경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울 것인지 모델 부모님을 모델링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과정이 더 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명을 접하면서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것이 주가 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혼자서 어릴 때부터 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네. 되니까 그게 자유로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고 오히려 잘못 선택하면은 굉장히 엇나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 결정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결정을 한다는 것이 성인으로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라고 네, 하는 네, 네. 것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좀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어야 그 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줄죠. 네. 그래서 성인이 될수록 그런 고정관념들이 생기면서 결정의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건데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더디게 하고 잘 네.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뇌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네네. 성인들이 사용하는 그 뇌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뇌가 다르다고 네. 이야기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는 훨씬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훨씬 어른들이 하는 것만큼 그 수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주변에 보니까요. 또 조기 유학 떠나는 애들 보니까 뭐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홈스테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왜 우리 어렸을 때도 외국에서 잠깐 친구들 오면 우리 집에 같이 있고 이랬던 거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안 했네요. 네.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홈스테이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홈스테이 가면은 오히려 더 안정적일 것 같다. 그 나라의 문화도 빨리 익히고 가정생활도 빨리 익힐 것 같다는데 그 외 반면에 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홈스테이라는 것이 네.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며칠 묵어보시면 어떠세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을 1년, 2년 겪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외국에서 친구가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으로 홈스테이만 네네네. 하는 한국인 가정에 가서 네. 홈스테이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는 지인한테 이렇게 맡기거나 네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홈스테이를 통해서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생활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런 뭐 가정의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새로운 부모를 만난 것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새로운 부모와 아이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하고도 왜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 다른 부모님,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 이런 분과 이렇게 트러블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도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다 이렇게 개인이 해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아주 개인적인 영향은 좀 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네. 살짝 그렇게 될까 봐 엄마들은 이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러 같이 그렇죠. 떠나는, 같이 떠나는 네. 경우가 생기면서 네. 아빠들은 기러기 아빠가 되고 맞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외로이 소주 한 잔을 네. 기울이면서 우리 아이를 그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유학 생활 중에 아빠의 빈자리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만 이렇게 네. 부모, 양 부모의 역할들이 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동물들은 왜 이렇게 그, 한쪽만 있어요. 암컷만 해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이를 돌봐야 되고 또 한 명은 나가서 벌어야 되고 뭐 이런 네. 것들을 같이 하는데요. 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그렇게 막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유대관계가 좀 덜 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렇죠. 아빠를 만나면 아빠하고 그렇게 할 얘기도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자라면서 엄마가 주는 영향이 있고 아빠가 주는 영향이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나 진로에 있어서는 진로 성숙도에 있어서는 아빠와의 대화나 아빠의 역량이 굉장히 유의미한 역량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하고의 그런 그 대화라든지 유대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은 진로의식들이 성숙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잘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그 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는데 역량을 많이 미치는 아빠와의 관계는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부님에 계시는 이 남편분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제일 맞는 게 아닌가? 안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이게 좀 제일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조기 유학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닌데요. 저도요. 왜냐면은, 맞아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전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자기가 다른 문화 체험이라든지 어떤 언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커서 충분히 할 수 그렇죠. 있다. 자기 스스로 대학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전 남겨진 기러기 아빠들의 참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옆에서 봐도 뭐 옆에 주변에 기러기 아빠 아주 많으시나 봐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방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걱정이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오늘 유학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네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전화를 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중에 한 분 전화 연결됐으니까 통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네.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양주에 사는 안영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어떤 고민이신지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신가요? 저희도 저희 아이를 조기 유학 보낸 상태인데 아이가 네. 너무 씀씀이가 했어가지고 네, 네. 고민인데 학비도 너무 많이 써서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용돈도 애가 씀씀이가 너무 했어요. 그래서 네. 아이한테 네, 그래서 용돈 좀 아꼈어요. 엄마 힘들다, 아빠도 힘드시고. 네. 아이는 친구들하고 쓴다고 써야 되고, 학교에서 쓴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그렇고,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있을까. 간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그 지금 매달 얼마 정도가 나가나요? 조금 나갈 때는 한 4천 정도 나가고 많이 나갈 때 5천 네? 아이가 좀 많이 써요. 연 1년에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아이가 자녀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 학년이나 나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우리나라 그걸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그러면 지금 외국 쪽에 유학 간 곳에 홈스테이라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네,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혼자 있어요. 혼자서? 혼자요. 그래서 오히려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네, 저희가 한번 달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여기 전문가랑 같이 상담해서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가 유학을 갔습니다. 뭐 네. 아시겠죠? 네.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써도 너무 많이 쓴다. 근데 어머님의 4, 5천 정도라고 그렇죠. 했죠. 어머님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드리는데 과연 이만큼 성과가 날 것인가가 지금 굉장한 걱정이신 거거든요. 네. 뭐 돈은 내 자식에 들어간 돈은 아깝지 않다마는 네. 성과가 날까 이게 좀 문제신 것 같은데 네,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씀씀이 1년에 4, 5천 정도면은 유학 미국 유학을 봤을 때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유학비 아마도 이 비용이 용돈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렇죠, 학비에 그렇죠, 그렇죠. 뭐 자취 네. 지금 자취를 한다고 네. 하니까 자취하는 직 비용 네. 월세 비용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아이가 용돈을 많이 네. 너무 많이 쓰는데 그것이 네. 점점점 더 세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네. 달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한번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될지, 아니 용돈을 끊어야 될지. 네. 아니 부모님으로서는 굉장히 용돈 끊고 고민, 아르바이트를 해라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네. 어떤 방법이 그렇죠. 제일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뭐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아이가 갑자기 예. 돈 너무 많이 쓴다든지 중고등학교가 되면 또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그렇죠. 많아지면서 돈을 많이 쓴다든지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오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픈해서 아이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네네. 고등학교 정도면 그런 것들을 이해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뭉뚱그려서 너무 힘들어. 라든지 뭐 이렇게 돈 써서 우리 집이 큰일 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불안을 조장하는 그 뭉뚱그려서 던지는 그런 그 멘트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 수입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가게 되고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지금 우리한테 쓸 수 있는 돈은 이 정도 있다. 디테일하게? 그렇죠. 아까도 그래서, 보니까 주부님께서는 네. 전화가 오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너무 힘들어. 아빠도 그렇죠. 굉장히 네. 힘들어. 그냥 이렇게만 맞아요.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뭐 아이에게 어떤 네. 집안적인 뭐 자세하게 재정 부분을 그렇죠. 네, 맞아요. 말씀 안 하시죠?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디테일하게 네.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재정에 대해서 같이 그 의논할 수 있고 아이가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들어와라 이래도. 아니요. 정말 아니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차라리 선택을 자녀에게 맡기는 거죠. 그쵸.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있는데 네가 그러면은 네가 지금 재정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를 너가 갖고 가면은 네. 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라고 그럼. 오히려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자기가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애들, 집 재정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제가 알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하고 또 새로운 대화도 되고. 그런 대안은 본인이 찾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그만큼 성과가 없을까봐 걱정입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그건 아이들한테 분명히 전달됩니다. 그게 어떻게 전달되든, 그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달이 되든, 아니면 그런 느낌으로 전달이 되든, 엄마가 이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다. 계속 악순환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푸는 거로 그렇게 도드. 그렇죠. 그리고 주부님은 있습니다. 어떠세요? 평상시에 우리 자녀분들에게 용돈. 뭐 아직 저학년이지만 저는 일주일에 2,000원씩 주고 있어요. 네. 일주일에 2,000원씩.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과의 약속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인? 네, 약속을 한 거죠. 네. 근데 저기 주부님 입장에서도 만약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계속 용돈을 달라고 안 보내줄 수도 없잖아요. 이런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눈앞에 있으면 차라리 보내줄 것 같은데 아니면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저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는 보내줄 것 같아요. 땡빛을 내세요. 다 같은 그렇죠. 네. 부모님 입장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부모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얘기죠. 그렇죠. 네.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조기 유학 하시는 근데 분들이. 저희 언니 아들이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조기 유학을. 근데 갔다 와서 학교에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저한테 그렇죠. 여쭤봐달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유학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성공적으로 많이 공부도 하고 언어적 사실은 언어 때문에 유학을 많이 가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막상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경우냐면 거기서는 좀 자유롭게 공부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저희 딱 학교 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이럴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대안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너무 남의 일이라고 대안 얘기하네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의외로 많이 있을까요? 있는데요. 대안학교가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다양한 대안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적응의 경우는 뭐 어느 대안학교 이렇게 좀 다양하지가 않아서 네. 오히려 또 그리고 또 대안학교가 많지 않은데 지방에 있고 이러면 또 유학을 가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과 또 같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많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획대로 마치고 온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부적응해서 온 경우 이런 네네. 경우가 좀 있는데요. 좀 계획대로 마쳤지만 한국에 와서 그런 환경 같은 것이 적응이 좀 안 된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보듬으면서 조금 시간을 좀 두시고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좀 그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거기서도 부적응해서 데리고 온 경우라든지 하는 거. 외국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온 경우. 그래서 온 경우에는 좀 빠른
너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네. 아니면 각 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이 있거든요. 그런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빨리 상담을 통해서 좀 아이가 어떤 점을 부적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좀 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래요. 지금 같은 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간혹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네. 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왜 뭐. 마음이 지금 막 너무 안 좋아요. 네. 그걸 알면서도 보낼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많이들 있는데 그렇다면 조기 유학을 떠나는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 과연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조기 유학을 성공적으로 극복 안 좋은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스킬 이런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워낙 그 문명의 발달에 와서 네. 문명의 그렇죠. 이 길을 좀 잘 사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선은 조기 유학을 가는 요즘 학생들은요 진로 의식이 높은 학생들도 많아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벌써 좀 제가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네. 학생들도 있어요. 예, 네. 제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디에 가보겠습니다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녀 다 알아보고요. 예,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어른들도 유학을 가면 겪는 향수병 그렇죠, 이 정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케어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해서 영어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내면의 힘을 키워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 부모님이 많이 이렇게 면역을 키워준다 생각하시고 많이 애정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그렇죠. 네.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뭐 화상 채팅이라든지 요즘 뭐 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SNS로도 계속 그쵸, 연결할 수 있잖아요. SNS나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 부모님이 아이의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그쵸, 네.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지 그리고 뭐 학교 주변 환경은 어떤지 학교 생활에서 뭐 선생님들하고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 뭐 영어 공부 얼마나 했어? 그런 게 아니라 단어 몇 개나 더 외웠어? 네. 이런 질문이 아니라요. 그냥 아이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아이가 자꾸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사는 듯한 느낌을 그쵸. 계속 줘야 되는 그쵸. 거예요. 오히려 네. 같이 있으면 그냥 얼굴 보고 얘기 안 해버릴 수도 있지만 네. SNS나 그 화상 채팅으로 딱 만나야 되는 시간이면 오히려 더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런 대화하는 시간에 대화의 주제를 잘 선정하셔야 되는 거죠. 영어 단어 네. 오늘 몇 개 외웠어? 네. 오늘 뭐 수학 공부는 했어? 몇 시간 동안 공부했어? 컴퓨터는 몇 시간 했어?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질문들을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 모든 것은 네. 뭐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큰 아이들은요. 뭐 조기 유학을 가든 무엇을 해도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좀 잘 또 네.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사실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꽁트를 했지만 뭔가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와도 외국어를 모르면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영어 공부하는 엄마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요 네. 사실 초등학생들이 네. 저는 영어 공부하러 유학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별로 없거든요. 저 유아들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없는데 이제 엄마가 가고 싶어서. 같이 그렇죠. 그럼 엄마가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시는 분도 많지만 네. 어찌 되었던 공부는요 자기가 네. 원할 때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네. 생각. 그리고 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늘 부모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예, 유학 보내신 부모님들 있으시다면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네. 말씀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월요일인데요. 네. 오늘만큼은 네. 내 아이에게 한번 귀를 기울여보고 내 아이를 한번 관찰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이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시간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말엘라의 도전!